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야진입니다. 아야진으로 나왔는데요. 오늘은 저쪽 방파제가 아니고 이쪽 방파제로 한번 나와보았습니다. 자, 파도가 많이 치는데요. 그래도 물이 많이 빠져 있어갖고 이 갯바위를 많이 넘치진 않습니다. 자, 기차바위 같은 경우는 파도가 많이 넘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한 분이 뭐 루어 낚시 하시는지 한 분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무슨 낚시를 하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쪽 등대도 있고요. 저기 빨간 등대도 있고 이쪽은 하얀 등대이네요. 자, 여기서 아야진 저쪽 방파제 쪽으로 볼 수 있으니까 낚시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고요. 일단은 한 분이 보이고 있고요. 자, 오랜만에 아야진에 나와가지고요. 조항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안 보이고 있고요. 자, 딸랑 한 분이 계시네요. 자, 고기를 좀 잡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네. 아, 이게 왜 화면을 땡기면 이렇게 떨림이 있지?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은 갑오징어 낚시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요. 갑오징어가 나올런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징어는 좀 어두워서야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칩이가요. 오징어 낚시 바늘입니다. 자, 이렇게 오징어 낚시관으로 가보겠는데 다시 잘 위치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어 낚시에다가 오징어 낚시 채비를 하시고 하시는데 나올라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는 미역은 완전히 녹았고요. 다시마도 완전히 녹았습니다. 자, 파도 때문에 낚싯바늘이 요 앞에 와 있습니다. 다시마도 많이 녹았습니다. 자, 빈 낚싯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자, 쉽게 갑오징어나 무늬오징어가 나오면 누구나 다 낚시를 하시겠죠. 자, 멀리 캐스팅 하셨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고기는 나오든 안 나오든. 자, 바다 전경이 네, 멋집니다. 파도가 좀 있고 해가지고요. 멋이 있네요. 타트 연기에. 자, 이쪽으로는 멀리 도심이 보이고 있고요. 저 먼 쪽에 섬도 있고요. 방파제 등대도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 비가 와가지고요. 날씨가 많이 흐려 있는데 그래도 해수욕장이 아닌데도 많은 분들이 바다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요. 낚싯바늘 던지면 금방 이쪽에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밑걸림도 많고 해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고등어 낚시 전문 방송이니까 세갈 낚시 전문 방송이니까 자, 아야진 큰 방파제로 요 건너편에 있는 방파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멋지네요. 그래서 한번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자, 거북이 있고요. 그 사이로 이렇게 바다가 멋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포토존으로 영상 사진 찍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차바이는 파도로 넘치고 있고요. 오, 여기 뭐 한 분이 계시는데 애녀분도 아닌 것 같고. 네. 안에 들어가 계시네. 어, 또 한 분 더 있네요. 뭐 스킨스쿠버 예,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물속에 한 분이 계시고요. 물 바깥에는 여자분인데요. 한 분 계시고요. 자, 저기 해수욕장이 멀리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아, 이렇게 편히 타지. 아, 이 카메라가 이상이 있나? 여기 확대하면 잘 안 보이네요. 자, 조금만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확대를 하니까 많이 흔들리네요. 떨림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자, 기차바이에는 낚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요. 아,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자, 저 안쪽에 한 분이 낚시하고 계시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5시가 가까운 시간인데, 여기 사장님 퇴근하실까봐 부디나케 저 건너편에서 일이 왔습니다. 자, 정갱이가 한 마리 나왔고요. 자, 조항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고기가 잘 안 나온다고 하시네요. 자, 좀 더 많은 분들이 계시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텐데요. 한 분만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아마도 여기도 고등어가 나왔었으니까 이른 시간에 낚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너무 일러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한 10시, 11시 넘어서 고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때에 따라서 피크 타임이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자, 입질이 왔는데요. 뭐가 물었나요? 아, 역시나 정갱입니다. 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이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볼 텐데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자, 매번 가는 곳마다 고기가 잘 나오면 누구나 다 우리 대한민국 전부 낚시인이 되어 가지고요. 어시장이나 이런 데는 부도가 납니다. 그렇게 고기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고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낚시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 갖고요. 아침에 와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벌써 5시가 넘었습니다. 자, 멀리 일본이 안 보이네요. 자, 이쪽으로 쭉 가면 일본이 나옵니다. 자, 우선 저 섬까지 헤엄쳐 가서 기다렸다가 한두 시간 쉬었다가 일본으로 수영해 가시길 바랍니다. 뭐 한 2박 3일이면 갈 수 있으려나요? 자, 조오련 선수는 옛날에
수영해서 일본을 갔다 왔는데 제일 가까운 거리로 갔는데요. 자, 부산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시모노세키입니다. 시모노세키. 네. 뭐 욕처럼 들리는데 시모노세키도 지역 이름입니다. 자, 뭐 오늘 만족할 만한 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